내가 도와줄게요. 더 이상 외롭지 않게. 정식으로 소개할게요. 안경을 쓴 당신 눈에만 보이는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라고 합니다. 많이 찾아보기 힘든 소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인공지능, AI.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주인님. 주인님이요? 제가요? 이런 또 주제가 사실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순 없지만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너무 특별하죠.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따뜻한? 그게 조금은 차별화된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소연이 최첨단 인공지능 홀로를 만나게 됐고요. 홀로와는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그런 난도와의 두 사람과 하나의 인공지능의 친구와 연인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? 보고 싶었어. 딱 하룻밤이었지만 배우로서 1인 2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체크메이트. 난도라는 역을 연기할 땐 엄마한테 쌀쌀 맞기도 하고 어떨 땐 툴툴 맞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접목시켰다면 홀로를 연기할 땐 그런 따뜻함, 친절함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.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혼자서는 늘 외롭고 여리고 착한 인물인 것 같아요. 재밌었죠? 좋을 거야 아마. 너 보고 있지?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. 현민 선배는 계속 1인 2역을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. 대리님, 오늘 일정은? 성희는 되게 밝은 친구예요. 현장에서는 축 가라앉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부분에 상대 배우로서 너무 좋은 배우를 만난 것 같고 내 생애 최고의 파트너가 됐잖아요. 좋았어. 저희 작품 굉장히 촘촘하고 짜임새있게 만든 작품이에요. 이제 곧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도 즐거운 기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나라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힐링을 드릴 겁니다. 끝까지 함께해주세요.